수집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김다현은 리스트로트 2 종료 후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의 소식통에 따르면 리스트로트 2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김다현이 유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다현이 노래에 대한 꿈을 포기하거나 다른 장르를 추구할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김다현 측에 연락했습니다. 김다현의 아버지는 소문처럼 김다현을 해외 유학에 보낼 의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다현의 아버지는 김다현이 미스트로트 2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김다현은 계속 한국에서 공부하며 노래의 꿈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신 정보가 있으므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입니다. 내일은 미스트롯의 결승전 무대가 음원으로 발매됐다. 25일 방송된 미스트롯의 결승전 1라운드 작곡가 미션 무대가 26일 낮 12시 전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됐다. 이번 앨범에는 별사랑의 돋보기를 시작으로 김태현의 오세요, 김희영의 도찐개찐, 홍지윤의 오라,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김다현의 인연이라 슬펐노라, 은가은의 티키타카까지 작곡가 미션 경연곡 7곡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미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꼰대라떼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작곡가로도 탄탄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미스터트롯 전 영탁은 별사랑의 돋보기를 만들었으며 장범준, B1A4 등을 프로듀싱한 작곡가 겸 프로듀서 뽕서남북은 김대현의 오세요를 탄생시켰다. 여기에 박현민의 곰들의 만드레 등 전국민적 히트곡들을 다수 작곡한 이승한, 류태준이 만든 김희영의 도찐개찐, 어머나 로꼬꼬 서쪽 하늘 까만 안경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히트곡들을 작곡한 윤명선 작곡가는 홍지윤의 오라, 미스터트롯 최고의 히트곡인 찐이야를 비롯해 고맙소, 샤방샤방 등을 작곡한 히트곡 메이커 알고보니 훈수상태는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 참여했다. 여기에 시스타의 기브 잇 투 미, 정인 게리의 사람 냄새, 김나희의 까르보나라 등을 작곡한 실력파 작곡가팀 MC몽 2단 엽차기 이스트웨스트가 김다현의 인연이라 슬펀노라를 만들었으며 레디투 식사하셨어요 등을 작곡하며 신의 작곡가로 급부상하고 있는 김철인 작곡가가 은가은의 티키타카를 만들었다. 미스트롯이는 시청률 30%를 돌파하며 11주 연속 지상파비 지상파에서 송출되는 전체 예능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여기에 참가자들의 경연 무대 영상은 조회수 1억 뷰를 뛰어넘었으며 방송 2시간여 동안 쏟아진 실시간 문자 투표수가 무려 200만 표를 뛰어넘는 등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미스트롯이가 이번 결승곡 미션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찐이야를 탄생시킬지 기추가 주목된다.